여자친구 폰으로 셀카를 찍던 도중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설마요. 안녕하세요 조성님,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없다? 그러면은 연애에 있어서 큰 고민일 수 있어요. 멀쩡하게 직장도 다니고 연봉도 괜찮은데 저 만날 때마다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진짜 문제 있죠. 멀쩡하게 직장도 있고 연봉도 괜찮고 근데 사연자분을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거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는 둘 다 직장을 다녀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데 보통 저번 주에 제가 샀으면 이번 주는 얘가 사는 식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오늘은 계산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같이 이제 더치페이, 오늘은 내가 사고 내일은 네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계산을 못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반려동물이 많이 아파서 돈을 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사연이 이거는 킹정이지.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괜찮다고 제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이 아팠구나,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아주지 그랬냐고 여자친구한테 잘 얘기하고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데이트 비용은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딨어. 개멋있어 우리 사연자분. 그러다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간 날이 있었습니다. 아프다던 반려동물은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고 여기서 좀 수상하네요. 여자친구 폰으로 셀카를 찍던 도중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설마요. 꼭 여자친구 집에 놀러가서 사단이 생겨? 호기심에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 BJ분께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닉네임을 보니 그 BJ분과 관련된 닉네임이더라고요. 엄청난 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만 좋아한다던 여자친구가 남자 BJ분의 팬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아 근데 이거는 여자만 좋아해도 남자 BJ를 좋아할 수 있죠. 그쵸? 대체 어떤 BJ길래 그렇게 알람까지 해놨는지 궁금해져서 집에 돌아가서 그 BJ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방송에 들어온 거예요. 분홍색으로 열혈팬 땡땡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잘 몰랐거든요. 아, 아프리카는 후원을 많이 한 시청자는 열혈팬이라고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뜨나봐. 근데 BJ분이 갑자기 절을 하며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나 왔어요 하면서요. 아, 보니까 여자친구가 별풍선을 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 개수면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이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써야만 열혈팬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혈이면은 진짜 많이 쓰셨나봐요. 내 방송에서도 나도 막 회장님 회장님 하잖아. 저한테 돈 없다고 한 순간에도 그 BJ분한테 별풍선을 쏘고 있었던 거죠. 에이씨. 우리 사연자분은 여자친구분한테 반려동물이 아파? 그래 내가 다 이해할게, 괜찮으니까 데이트 비용은 신경쓰지마 걱정하지마 라고까지 해줬는데 그 순간에 여자친구는 BJ한테 별풍선 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 지금 별풍선 만개 쏜 거 맞지? 라고요. 만개? 만개? 만개면은 100만원이에요 여러분. 여자친구는 어떻게 알았어? 너 소름이다 라며 오히려 화를 냈고, 저는 잘 타일러서 이게 무슨 일이야? 최근에 대출 받은 것도 혹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물어봤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 BJ한테 별풍 쏘고 있어. 저는 너 여자만 좋아한다며 라고 물었는데 사연자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없이 좋아서 쏘는 거야. 얼마나 쏘길래 돈이 없어? 여자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 별풍선을 쏜 지는 얼마 안 됐고 별풍선을 쏘면 너무 좋아해주는 모습 때문에 덕질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분 제 방송에도 한번 나타나주... 최근에도 저한테 500만원 가까이 여자친구가 빌려갔는데 이 돈을 다 BJ한테 썼다고 생각하니 우라통이 터지고, 또 동성애자라고 했던 여자친구가 남자 BJ한테 빠져있는 걸 보니 질투도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BJ는 남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연자분. 지금 500만원 빌려가가지고 별풍선 쏘고 대출받는 여자친구한테 빠져있는 우리 사연자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신 별풍선을 안 쏘겠다고 약속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을 하나 했잖아요. 반려동물이 아프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일단 사연자분
다 떠나서 일단 다 떠나서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사연자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BJ가 우선순위잖아요. 유유 이제 안 하기로 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거라니까요. 대출까지 해가지고 쐈으면은 카드값 연체 등 이미 모든 것들이 연체되어 있을 확률도 높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강이요? 이미 BJ한테 후원을 했잖아요. 그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죠. 갚는다고 돈 달라고 찡찡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출 갚는다고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 돈 더 빌려달라 하면 당연히 헤어지죠. 당연한 거죠. 지금 빌려주신 돈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회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나빠요! 여자친구는 이미 그 BJ한테 도박 마냥 마음이 이렇게 뿅 하고 가버렸는데 이거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돈을 막 많이 벌어도 BJ한테 빠져있으면 충분히 질투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방송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막 소소하게 후원을 하고 이거는 사람들의 자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제 여자친구가 다른 BJ한테 빠져가지고 거액을 후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죠. 아빠요. 아니 답장이 없으시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제가 그 방송 몇 번 들어가서 감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애하고 싶으세요? 요즘 잠잠한 것 같아요. 현타 안 오세요? 네 많이 맞죠. 뒤통수 세게 맞았죠. 아 사연자분 선택이죠. 후회도 뭐... 해줄 말이 없다. 사연자분 선택이죠. 한번 믿어보시기로 한 것 같은데 사연 보낸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이미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여자친구 채무 상태도 아, 내가 뭘 걱정하냐. 아직 사랑하셔서 헤어지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쁘게 만나보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 저라면은 헤어질 것 같고 이별을 충분히 고민할 것 같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대로 밀고 가요. 왜 울어요? 근데 저라면 관계를 이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조언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갑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사연자분 예쁘게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갈팡질팡이거든요. 기회는 주고 싶은데 불안하고 제가 주변 사람이라면 이거를 완전 뜯어 말릴 거예요. 연애를. 하지만 사연자분 선택도 존중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사연자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하다고 하시지만은 사연자분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라면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제가 사연자분 입장이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여러분 후원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